먼저 기업 세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김세훈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님, 유지영 LG화학 부사장님, 엄기민 KGETS 대표이사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세훈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훈 부사장입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앞에 기조연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에릭 매스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노벨 수상자들에게 강의하는 걸 들으면 재미있어요.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이게 기업에 사는 게 힘들고 정부나 이런 압력이 필요한지 좀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럼 기업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은 뭐 ESG든 에너지, 환경 쪽에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좀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은 산업혁명이 이제 1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100년에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변화 같아요. 에너지는 저희가 이제 19세기 전에 뭐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연료 쓰고 하다가 그다음에 석탄이 발견됐죠. 석탄이 발견되니까 나무보다는 열량이 많아서 증기기관을 만들면 기차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세기에는 석유가 발견된 다음에 저희가 석유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개발해서 이때까지 여러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새로운 연료가 발견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맞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좀 강제적이에요. 왜냐면은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환경위기, 기후위기,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속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에너지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거든요. 내가 쓰는 에너지가 바뀌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태양광하고 풍력 우리나라에서 저는 2003년부터 이제 수소 연료지를 개발했는데 그 당시부터 외국에서는 계속 뭐 풍력, 태양광 했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비싸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신재생은 안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너무 비싸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사우디에서 1kW 태양광으로 하는 게그 판매 단가가 그 1.48센트입니다. 1.48센트. 뭐한 20원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역들이 사우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진짜 태양 좋은 호주 이런 데는 굉장히 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이 과연 쓸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간단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석 연료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화석 연료를 안 쓰면 쓸수 있는 남아 있는 게 뭐냐? 재생에너지밖에 없어요. 원자력도 있겠죠. 원자력도 CO2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건 안전이나 다른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뭐 공론이 이제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 써야 된다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전기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1차 에너지가 뭐 석탄, 석유 이렇게 됐고 2차 에너지가 석탄, 석유로 만든 전기였는데 21세기 이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에너지가 전기가 돼야 된다. 그 개념 자체가 1차 에너지가 전기고 전기를 잘 쓰려 그러면 전기를 저장도 해야 되고 전기를 대규모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재생 전기를. 근데 이게 전기의 형태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소라는 게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신재생 에너지 사회에서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와 수소가 메인 에너지가 될 거다. 이거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거는 작년에 6월에 독일에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후에서 7월에 뭐 그린딜 그래가지고 수소로 사회로 가겠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전기하고 수소가 저는 모빌리티 회사인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는요 에너지가 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석유 시대에는 그냥 내연기관 만들었고요. 이제 전기하고 수소로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전기하고 수소로 가는 차를 만드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서는 뭐 다 했으니까 이제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넘어가겠고요. 어떤 나라가 탄소 중립이 되려 그러면은 먼저 기업이 사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T 업계는 이미 많이 발표를 했고요. 탄소 중립하겠다. 뭐 아리백이라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근데 쉬워요. IT 업체는 전기만 그냥 신재생에서 나오는 거 쓰면 돼요. 근데 이미 자동차 업계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도장, 뭐 에너지, 고온, 열, 그다음에 프로세스상에 많은 또 이때까지 석유화학 물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걸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는 아마 에너지 업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파는 물질이 옛날에는 CO2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에너지 업계도 이번에 보니까 엑스모바일이 사실 제일 보수적이었던 회사인데 엑스모바일도 이사진에 뭐 저 환경을 갖다가 생각하는 분들이 뭐 많이 포진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BP, Shell, 뭐 토탈, 뭐 그다음에 에퀴노 많은 회사들이 정유 업체마저도 이제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신재생 재생 에너지를 쓰면은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쓰면은 뭐 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산하고 싶을 때 생산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의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 예. 독일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되는 거랑 소비되는 걸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건데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재생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여름에. 근데 저게 어느 정도냐면은 픽이 200기가와트예요. 독일에만 200기가와트면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발생하는 전기를 어디다 저장해야 된다. 근데 그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가 대규모로 저장하는 데는 가장 적합하고 또 수소로 만들어 놓으면 선박을 이용해서 글로벌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수소 사회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일찍 발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에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 독일하고 유럽이 발표하면서 이게 막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나라가 많았고요. 우리나라 산업계도 지금 최근에 효성 많은 회사들이 포스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수소 그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수소나 새로운 에너지가 변환되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중간 인프라 과정이 다 구축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만 자동차를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모든 나라에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싸게 생산되는 데가 있어요. 호주나 사우디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싼 가격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안 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저장해가지고 운송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는 기술적인 거라서 자세히는 안 들어오겠고요. 특히 자동차 업계는요 그 배기가스 규제라는 게 있고 연비 규제가 있습니다. 연비 규제가 CO2 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2015년부터 규제가 있어가지고 2050년까지 선형적으로 CO2를 조금씩 줄이는 걸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2050년에 너희들이 탄소 중립이 되고 싶다 그러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왜? 차가 한 대가 만들어지면 15년은 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저기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2035년 전후로 해가지고 내연기관 차를 갖다가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이때까지 그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고 모든 산업이 엔진 기준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35년부터 다 전동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전기냐 수소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두 가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단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아이오닉 5도 보셨고 여러 가지 차를 보셨고 우리 또 넥소라는 수소 연료전지차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래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하려면 수소하고 전기가 같이 쓰여야 된다는 게 저희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갈 수 있는 기술을 다 개발하자라는 게 저희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만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수소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서 싼 나라에서 수소를 갖고 온다 그러면 어찌 보면 수소를 바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전기로 변환해서 또 충전하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지역의 상황, 나라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죠. 실버 불렛은 없다.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기술은 없다. 여러 가지가 조화돼야 됩니다. 요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효율로만 따지면 풍력만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진 않지 않아요. 태양광 풍력이 다 자기의 기능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현대차는 사실 1998년부터 수소차를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연하게 미래에는 수소를 연료로 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석유화학, 그러니까 석탄화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신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98년부터 개발해서 사실 저희가 2013년에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18년에 나온 넥소를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길에서 보실 거고 20년에는 버스하고 트럭을 다 양산을 해서 지금 스위스의 트럭은 48대를 보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트럭이 좀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CO2 감축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특히 또 도심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스위스에서 46대를 하냐면요, 스위스에서는요 40톤 정도 되는 트럭이 1km를 가면요 도로세가 1불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100만 킬로를 따지면 100만 불이면 10억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트럭이 아무리 비싸도 10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10년을 1년에 10만 킬로씩 달리면은 차값이 빠져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근데 빌 게이츠도 얘기했고 했지만 지금 당장 전기차도 그렇지만 수소차는 아직 1년에 만대도 안 만드는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효과가 아직 보질 못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신재생 기술을 기존의 기술하고 같게 가격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탄소세라는 거. 만일 그게 적용되면 가격이 같아져 버리면 그럼 과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기술적으로 연료전지 기술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승용은 지금 이제 원가를 저희가만은 내구와 성능은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랑 같이 맞출 수 있다. 이제 원가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고요. 상용의 트럭 같은 거나 버스 같은 거는 지금 내구를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성능은 어느 정도 된다. 그렇지만 내구가 일반 그동안의 디젤 엔진의 트럭이나 버스하고 같아지려면 내구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나르는 비행용, 항공기용 아니면 UAM, 나르는 택시 이런 용으로 하는 연료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또 성능 개발 단계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르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도 좀 기술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수소 신재생도 하지만 신재생이 많이 나오면 전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게 전기로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를 갖다가 많이 이제 도입해가지고 수소 사회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도입하는 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수소차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충전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수소의 수요와 니즈가, 공급과 사용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느 나라도 초기 시장에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데는 없고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맞아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소 사회를 간다 그래도 해외에서 많은 양을 도입했는데 우리가 수소를 쓸 방법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기존의 자동차에서 쓰이던 연료전지 기술을 자동차만이 아닌 트럭, 선박,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 써서 수소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2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현대차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뭐 발전기를 만드시는 분한테는 공급해드리고 뭐 비상발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픽쉐이빙 하는 발전기도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지게차나 뭐 트램, 뭐 기차, 뭐 아무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료전지 기술이라는 건 발전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어디다 활용하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든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디젤 발전기나 이런 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차 좀 대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수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고 있는 게 이게 2017년에 13개사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수소만 하는 몇 개 회사들이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그겁니다. 자동차, 수소 연료인지 자동차 하는 회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소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 다음에 충전소 업체는 야, 차가 있어야 주유소를 만들어주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충전소가 한 70개 되고 차도 이제 만 대 이상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수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110개 이상의 회원이 여기 가입해 있고 여기는 각 회사의 CEO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로드맵도 만들고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스터디도 하고 수소의 미래 가격도 전망하고 TCO도 전망하고 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이 많은 표준 데이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소 연료인지 차만 아니라 수소 사업을 선도하려 그러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공급, 활용이 이게 일괄로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 산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부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수소 충전소 만들려 그러면 많은 지역사회에서 이게 위험한 게 아니냐 뭐. 근데 이거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잘 없어요. 독일은 오히려 충전소가 들어오면 거기 슈퍼마켓도 같이 들어오니까 지역사회가 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큰 회사 이름이 간판이 걸리니까 더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경 한복판에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걸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반인들이 많이 수소 충전소를 보게 되면 아마 그런 걱정이 좀 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수소 충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ESG거든요. Environment friendly한 걸 쓰게 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아까 지역사회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이익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차도 계속해서 수소에 투자를 할 거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하고 디젤이 있었듯이 미래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을 건데 어느 하나를 버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용 영역에 따라서 그 장단점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두 가지 기술을 다 확보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소 비전인데요. 뭐 기차, 선박, 나르는 비행기, 뭐 UA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차들, 트럭, 뭐 이런 게 다 수소와 전기로 가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그 다 휘발유로 가지만 휘발유 쳐다보면서 살진 않지 않습니까? 주유소나 가야지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는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가 뒤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면 보시고요. 되면 되고요. 사실 수소는 정유 회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석유 휘발유하고 디젤을 정제할 때 1배럴의 휘발유를 정제하려 그러면 2kg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생수소라고기도 하고 화학 공정에서 남는 수소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태양이 빛이 우리 지구에 비춰줘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이 태양빛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물질이에요. 수소라는 거는 물만 분해하면 그냥 수소가 나와요. 이 수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화학 제품의 소재로 쓰고 또 향후에는 CO2가 뭐 포집이 되거나 하면 여기 이걸 기준으로 또 수소도 만들고 또 중요한 건 비료도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데 쓰는 비료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메탄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암모니아 질소랑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료도 햇빛으로 아니면 바람으로 나온 거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또 비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단지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질이 앞으로는 신재생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거의 뭐 혁명적인 방법으로 과격하게 지금 우리가 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과연 2050년까지 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또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우리가 6.25도 겪고 뭐 일제시대도 겪으면서 우리가 저기 석유시대에는 그렇게 앞서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에는 더 유지할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탄소 중립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수소 돼요 그런 사회 와요 하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옵니다. 이렇게 저도 20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이 저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었지만 아마 유 부모님은 아마 못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세훈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 스피커 모셔볼게요. 이어서 유지영 LG화학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 한 2, 3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는 Sustainability 이슈입니다. 글로벌 소재 업체 또는 화학 업체인 LG화학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 현재까지 만들어왔던 산업의 경쟁력, 사업의 경쟁력 그리고 성과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어떻게 보면 ESG 대전환이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가 가져올 벅찬 사업의 기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 경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 글로벌 화학 기업이 메가 트렌드에 직면해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과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G화학이 어떤 회사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47년 설립이 돼서 현재는
연 10% 이상씩 성장해서 매출 한 30조 정도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기업 브랜드 가치는 글로벌 화학 기업 중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되고, 그다음에 R&D에 연간 1조 이상씩 투자해 왔으며 대략 한 7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의 성장을 해오고 그리고 경쟁력을 그리고 기업으로서 성과를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기업의 평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도 유지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시켰으면 좋겠다. 동시에 사회가 그리고 미래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일, 바꿔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그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인 ESG의 컨셉 혹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컨셉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석유화학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에 비견해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얼마 전에 이제 스핀오프 시킨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용 전지를 포함한 2차 전지 비즈니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석유화학과 자동차용 전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가장 상위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산업 섹터가 하이드로카본 기반의 발전 사업, 소위 대부분이 이제 석탄 발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철강, 세 번째 정도가 시멘트 석유화학 정도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섹터가 고탄소 사업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은 거기에서 다 벌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이건 커다란 위기로 가져올 수 있겠죠. 반면에 전지는 이 트렌드의 수혜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향후 무엇을 해야 할 건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하나의 지표인데 매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R&D 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작년서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한 이슈에 R&D 투자를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15%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약 38% 수준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를 이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는 저희가 작년에 LG화학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을 때 기업의 핵심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의 코어 밸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경영 활동에 내재화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기술을 맡은 저의 및 그 연구개발의 핵심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작년에 선포했던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기본적으로 고객, 환경, 사회라는 핵심 카테고리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에서부터 생태계 보호, 인권, 자원선순환 활동 등까지 9개 핵심 영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구체화시켜가고 있는 중인데 그중 특히 저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은 다음에 다섯 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2050년 탄소중립성장을 선언했고 탄소중립성장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회사 전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대략 한 천만 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성장률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 배출해야 될 배출할 걸로 추정되는 탄소 배출량이 현재의 4배인 약 4천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매출이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카본의 지금의 그 사업 체제, 산업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에즈 이지의 모습이 이제 확대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50년 탄소 배출 기준을 2019년 수준인 천만 톤으로 묶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탄소 중립 성장의 컨셉인데 화학 업계에서는 작년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준과 요구 수준이 상향되고 있는 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는 2050년에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넷 제로의 컨셉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해외 및 국내 사업장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아리백을 달성하겠다.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한편으로는 저희의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사업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이슈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동시에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종류의 폐기물 매립을 제로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의 자체 플랜트만이 아니라 SCM 전반에 갖춘 책임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3천만 톤을 줄이는 엄청난 과제인데 이 3천만 톤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석연료 차량, 즉 내연기관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따지면 연간 1,25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이 되고 소나무를 키워서 흡수를 한다면 소나무가 약 2억 2천만 그루를 심어야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성장 계획을 조금 세분화 시켜보면은 대략 10% 정도의 수준은 직접 감축에 해당하는 양으로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장의 기존 공정 및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탄소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공정과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0% 정도는 간접 감축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의 간접 배출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기에, 그리고 국내는 국가 에너지 전환에 맞춰가지고 선제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5%를 상쇄라는 컨셉으로 일종의 CDM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의 저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 2-3년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소위 말하면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얼마만큼 에너지가 쓰이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량화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준이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이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시장이 있느냐, 우리가 그 시장에서 수요를 가져올 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차별화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출을 얼마만큼 성장시킬 수 있고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냐 하는 것 외에, 물론 이제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겠지만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되느냐, 그리고 미래의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도 이제는 고려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제품에 대해서 LCA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는 핵심 제품 100여 개, 특히 석유화학의 근간이 되는 납사 크래킹 센터 쪽에 되는 그런 석유화학 업스트림 부분하고, 그리고 전지에 대해서, 전지의 핵심 재료인 양극재에 대해서는 LCA 평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23년까지는 전 공정 및 제품에 대해서 LCA 평가를 완료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감축을 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직접 감축을 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일종의 플라스틱 리사이클 영역, 그 다음에 바이오 납사와 같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연료를 같이 쓰는 것, 그 다음에 아예 석유화학 제품의 프로세스를 현재의 프로세스가 아닌 바이오 기반의 프로세스로 바꾸겠다는 것들, 이런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기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CO2를 캡처해서 딴 유용한 물질로, 저탄소 물질로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개발 및 사업에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어려움은 아직 시장은 불확실하고 기술적 난이도는 높은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앞서 계속 이야기됐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익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의 균형을 어떻게 갖춰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미 ABS 수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2만 톤 정도를 재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를 대략 4년 후인 25년에는 6배 정도 늘려서 한 12-13만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분야는 크게 보면 기계적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케미컬 리사이클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리사이클링은 소비자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잘 수거해서 분류한 다음에 분쇄해서, 그리고 보통 석유화학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는, 그거를 흔히 버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과 똑같은 물성, 그리고 가능하면 코스트까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의 효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폐플라스틱으로 나가는 플라스틱의 양도 줄이는 그러한 일인데, 이 일은 단기적으로 진행돼야 당장 시작되어서 단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의 핵심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케미컬 리사이클링은 조금 더 기술의 스터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연구기관,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화학기업들이 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케미컬 리사이클은 플라스틱 완제품을 분해를 해서,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원료 단계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미케니컬 리사이클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케미컬 리사이클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원료를 기존의 납사 크래킹 센터에 넣어서 탄소 배출량을 절반 정도 줄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는 과감한 시도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석유화학 기반의 제품군에 더해서 바이오 제품군, 훨씬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포트폴리오인 바이오 제품군의 비중을 높이고, 이 바이오 제품군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불확실하고 시장도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비중을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같은 어쩌면은 정부가 친환경 시장 또는 저탄소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함으로써 이런 시장들이 커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가 발생하는 공정을 직접적으로 카본을 캡처해서 그거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2030년까지는 해외 사업장을, 그리고 이 해외 사업장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가 경쟁력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2050년으로 잡고 있는데, 국내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의 고탄소 공정과 설비를 가능한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을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세계 경제 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활동을 활동에 참가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이라는 것은 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학 연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표준과 규제와 인센티브의 정책을 만들고 그걸 일관되게 유지해야지만 시장이 그에 호응하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 성장,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희 자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지영 LG화학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정부 이렇게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과제, 그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기민 KGETS 대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데일리 전략프롬 ESG 경영 사례로 KGETS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GETS의 대표이사 엄기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KGETS에 대한 설명과 KGETS의 비즈니스 영역, 그 다음에 ESG 경영 사례 발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GETS 상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면 한 10여 년 전부터 KGETS는 이미 ESG에 관련된 환경사업과 에너지사업, 그 다음에 신소재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의 상호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ETS의 영문 풀네임은 KG 에코 테크놀로지 서비스입니다. 당사의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상호를 정하면서 환경과 연관된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상호를 정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요즘 ESG로 새롭게 다시 주목받고 각광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KGETS의 미션을 정할 때에도 유한자원을 무한자원으로 개발하여 환경보존과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버려지는 자원에서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정하고 핵심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시흥시 시화공단 내에 재활용 공장, 그 다음에 에너지 공장, 밀양시의 초동농공단지 내에 바이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는 수익사업부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각기 유기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폐자원의 재활용과 에너지를 창출하는 회사,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R&E 사업부는 이제 원재료 부분과 환경 서비스 요거를 통해서 에너지 사업부에 스팀을 또 공급해주고, 에너지 사업부는 시화공단 내에 100여 개 업체들한테 스팀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바이오 사업부도 또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신소재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 사업부인데요. 한번 또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R&E 사업부가 요즘 이제 이 모든 산업체에서는 폐기물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지는 폐기물, 저희는 이제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그다음 폐수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료를 에너지화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R&E 사업부 자체를 리사이클 앤 에코로 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업부는 여기서 만들어진 소각료를 시화공단 내에 한 100여 개 업체입니다. 이 100여 개 업체의 부가가치를 따지면 아마 그 몇백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회사에 여론 한 90만 톤을 공급하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이제 하면서 수익과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어떻게 보면 에너지는 공익사업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신재생에너지 폐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사업부는 요즘 이제 핫한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그 PCB 업체에서 버려지는 이제 염화동 폐액이 있습니다. 그 염화동 폐액을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정제를 해내서 구리를 추출하고 그 구리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산화동과 탄산동, 그다음에 황산동 이런 걸 만들어 내고요. 또한 이제 이 산화 텅스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과 2차 전지 사업에도 공급되는 신소재 부분입니다. 바이오 사업부는 요즘 똑같은 저희가 다 그 업의 속성이 있는데 동식물성 유지, 은폐유, 과육 등에서 이 바이오 중유를 생산해 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공급처로는 남부발전소, 중부발전소, 그 다음에 동서발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이제 ESG 경영 사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요즘 대두되고 있는 ESG를 이제 10여 년 전부터 당사는 이제 실행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통합환경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ESG가 대두되니까 이제 지구 환경 보전 뭐 똑같이 이제 그 공익 책임, 그 다음에 뭐 투명 경영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실행이 되고 있는데 당사는 이미 이제 진행을 해왔지만 그래도 그게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제2호 허가 업체를 받았습니다. 아마 동종업계나 경쟁사로부터는 저희가 1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400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그 설비 투자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SCR을 설치를 하죠. 그럼 현재 저희가 50ppm 이하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통합환경법 기준 이거는 2023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42.5ppm인데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15ppm 이하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황산화물도 반응탑을 설치를 해서 현재 20ppm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통합환경법 적용은 16ppm입니다. 당사는 2ppm 이하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과 집진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10mg 이하로다가 운전이 되고 있었는데 강화되는 통합환경법 기준으로는 8mg입니다. 당사는 2mg으로 이하로 운전하게 되고요. 다이옥신 부분은 소각로를 신규 설치를 해서 완전 연소를 해야만 다이옥신 배출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현재 0.15ng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통합환경법 기준은 0.1ng입니다. 당사가 설치를 완료하는 시점에서는 0.01ng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설비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이 반응 속도를 조금 지연을 해가지고 이 산성 산소를 98% 이하로 계속 이게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이 우측에 있는 설비는 이제 재활용 공장에 있는 아데니 사업부 공장입니다. 요 내에는 이 보일러 3기하고 그 다음에 폐수 처리장 그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법 기준 대비 60%의 이 그 대기 배출이 60% 정도까지 저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학약품을 연간 1000톤 정도 절감을 하게 되고 또 비산재 매립량도 아울러서 1000톤 정도 저감을 하게 됩니다. 이 좌측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사업부가 시화공단 내에 100여 개 업체에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관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배관망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이 그 시화공단 내에 이제 저희가 시흥시하고 같이 공동 그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그 발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내고 전기를 생산 판매를 하게 돼 있고, 이 우측에 있는 사진 부분은 에너지 공장에서 이 스팀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설비 장치입니다. 이 시화공된 내 100여 개 업체에서는 연간 한 7만 킬로리터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던 보일러를 다 철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된 부분인데, 이 7만 톤의 벙커시유를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는 연간 약 26만 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흥시하고 같이 공동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터빈 발전기입니다. 저희가 당사가 이제 터빈을 놔서 연간 한 12,578 메가와트를 와트의 전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손에 전력을 쓰고 나면 대부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섬입니다. 거북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계절 그 서핑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서핑장에 사계절 늘 서핑을 즐길 수 있게끔 온수 공급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온수 공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온수 공급 부분은 벙커시유로 한 2만 톤 정도를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는 한 2만 7천 톤 정도를 줄이고 있는 거죠. 금액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그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익사업이고,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게끔, 서핑을 즐길 수 있게끔 아마 저가로 운영하려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신소재 사업부의 이 자원 재활용 부분입니다. 좌측 부분이 이 산화동 부분이고요. 가운데가 탄산동, 우측이 황산동 부분인데, 요즘 핫한 이슈 2차 전지의 소재로도 들어가고 이 반도체 이 그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어떻게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고 있냐 하면, PCB 업체에서 버려지던 염화동 폐액을 모아서 다시 정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이제 이러한 고순도의 이 산화동과 탄산동, 환산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에는 저희가 개발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 연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던 부분들인데, 이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이 대체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핸드폰에도 들어가고요. 이 차량용 그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 중유 부분인데요. 밀양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버려지던 이제 이 은폐유, 그다음에 과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그 CNS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캐슈넛 오일입니다. 이런 것을 정제를 해서 바이오 중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중유는 2012년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REC 제도를, RPS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산자부에서 고시를 정했죠. 이게 14년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중유를 신재생 에너지로 명명을 하게 됐고, 이 발전소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 REC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로 이제 벙커시유를 썼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생산하는 게 12만 킬로리터입니다. 12만 킬로리터. 근데 이게 이 그 벙커시 쓰던 거를 요 재생에너지 바이오 중유를 쓰므로 인해서 황산화물 100%를 절감을 하고요. 질소산화물은 39%, 온실가스는 85%를 줄이고, 미세먼지는 28%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 48만 REC가 절감이 되니까,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안 하게 되면 발전소에서는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상으로는 한 2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가 KGETS의 고유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충실하게 이용을 하다 보면 아마 시흥시 관내에 있는 100여 개 업체한테 기여하면 물론이고 시흥시에서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핑장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저희 주변에는 이제 그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사회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이 그 자연스럽게 저희가 에너지 회사, 그 다음에 환경 회사, 그 다음에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KG 이 그 ETS가 지역 그 시흥시에서는 동력이 됐습니다. 없으면은 이제 100여 개 회사의 모든 동력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 뭐 팬데믹 해서 코로나19라고 했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공장 셧다운이 되면 100여 개 업체가 이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에멀전시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흥시로부터도 많은 포상도 받았습니다. 1% 기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복지재단 기부도 하고 있지만 또한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지역사회 봉사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 분기별 단위로 환경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그 지역사회에서 각광받는 KGETS가 되고 있는데 요즘 ESG하고 발맞춰서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회사 KGETS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본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